숙소에서 투신했다고? 누군데? 여자고요. 정인한테 대표랍니다. 혹시 누가 민고일 수도 있지 않을까? 우리 아빠랑 결혼해요, 아줌마. 나도 새엄마가 필요하거든요. 지난이라고 얼굴도 확 폈다. 아직 혼인신고 잉크도 안 말랐어. 이러다 들키면 어쩌려고. 보험금 제대로 만지려면 꼭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알지? 당신들 수상해. 당장 고소할 거야. 차라리 지금 없애버릴까? 당신들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. 가짜 사망진단서를 떼라고 해요. 아빠! 아빠! 아빠 일어나봐. 아빠! 아빠! 아빠. 난 우리 회사 대한민국 최고의 제작사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. 우리 회사 계약된 작가 목록들 가져오고 계약 기간 만료도 체크해서 가져오라 그래. 남편은 연기자, 와이프는 작가. 생각만 해도 환상적인데? 소속사가 어디예요? 오디션을 핑계로 날 불러내서 한번 만나보겠다. 이 오빠 매력 쩐다. 혹시 여친 있어요? 있다면? 떼버려요. 내가 오빠 만들어줄 건데?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로? 오랜만이네 선배. 많이 바빴나 봐. 얼굴 보기도 힘들고 전화에도 안 받고. 미안해. 뭐가? 여러 가지로. 난 오빠 믿어. 진 오빠 결혼식에 보기 집에 그대로 걸려있어.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야. 벌써 30분이나 지났잖아. 이게 왜 가출이에요? 실종이지. 결혼식 전날 사라졌어요. 연락 좀 주세요. 우리 정인엔터에서 비밀리에 키우는 연기자가 있어요. 정우진이라고. 정우진 씨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? 빨리 가라니까. 제발 꿈 깨라고. 현실 좀 보라고. 나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야? 오빠. 죄송합니다.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꿈이라도 갖는 거야. 이번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시면 어떨까 싶어서요. 사적인 감정으로 일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을 텐데. 그런 건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 감정인데. 감독님? 박 작가님이시죠? 대본 보고 있었습니다. 너무 재밌어요. 감사합니다. 저랑 같이 만들어 보시지 않을래요? 이 드라마의 주인은 나예요. 내가 쓴 내 드라마예요. 내 거야. 내 드라마야. 내 작품이야. 진실을 좀 말해봐. 우리 엄마 문정인 대표랑 어떤 사이야? 내지 마! 네 여자 아니야. 날 사랑했던 것처럼. 그런 거야? 왜? 사랑하면 안 돼? 아빠,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죠?